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기념식 등 큰 행사는 않을 방침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간소하고 소박하게 취임 1주년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국정보고대회 같은 행사는 열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청와대는 오늘 저녁 녹지원에 청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주민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청와대가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 내부를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악회엔 문 대통령도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을 두고 대치 중인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특검 수사 대상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특검 주장은 지방정쟁용 대선 불복용 특검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내일로 끝나는 만큼 협상의 공은 후임 원내대표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